가지 후보가 있었는데 어울린다고 좀 생각이 들어서. 원래는 그 장난삼아 마귀돼지 삼형제 했었거든요.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찾다가 피터팬이 그냥 떠올랐어요. 그래서 혹시 피터팬 한 멤버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 하길래 그냥 피터팬으로 골랐습니다. 지금 화보 촬영은 안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앞으로 찍게 되면 제가 또 오기 전에 피터팬을 보고 왔어요. 동화를 보고 와가지고 이제 그 감정 좀 살려서 동심을 생각하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쎄요, 이게 제가 피터팬의 정확한 성격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되게 성격 밝고 유쾌하고 악당들 물리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것들 보면은 약간 열정 강하지 않나. 또 제가 강하지 않은데 그 모습을 좀 닮고 싶네요. 네, 피터팬의 모습을 닮고 싶네요. 이제 방금 이제 최신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동화를 보고 와가지고 피터팬이 기억에 남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 웬디를 질투한 팅커벨이 생각이 났었어요. 그 일 때문에 웬디 맞죠? 웬디가 이제 다치게 되는데 모르겠어요. 그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네요. 왜 그랬니? 팅커벨아. 그래도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해피엔딩이라서 해피엔딩이라서 만족했다기보다 그냥 간만에 그렇게 좀 단순하고 재밌는 동화를 보게 되어서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. 실제로 피터팬이 있으면 저도 한번 날아보고 싶긴 하네요. 그런 상상을 하면서 되게 즐거워했습니다. 저는 지금 엔딩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그 원작을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냅두고 싶어요. 어릴 때 책, 동화 막 이런 거 읽는 것보다 그냥 놀고 이렇게 장난치고 이런 걸 되게 더 좋아했었어서 그리고 어렸을 때 기억이 많지가 않아요. 동화 많이 안 읽었습니다. 제가 피터팬이라서 피터팬 추천할게요. 그 종류가 많더라고요. 근데 제일 그림체 괜찮은 걸로 봤는데 저는 유치하지도 않고 그냥 진짜 재밌게 봤거든요. 정신연령이 좀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아무튼 재밌게 봤습니다. 피터팬 한번 또 기회 되면 그 한 뭐 짧은 거 7분짜리도 있고 긴 거 19분 막 이렇게 있는데요. 되게 재밌습니다. 한번 봐주세요. 네. 중복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. 아미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지금 이 피터팬 동화책이 인생 동화책이세요? 아니요. 피터팬은 이제 저랑 어쨌든 어울리는 느낌 때문에 골랐던 거고 만약에 추천을 한다면 견우와 직녀를 하고 싶은데 좀 애틋하잖아요. 애틋하고 아련하고 그런 동화이지 않나 싶어서 견우와 직녀 하겠습니다. 그냥 낭만, 로맨스 뭐라 해야 되니? 아, 죄송합니다. 견우와 직녀 할게요.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. 물, 휴대폰, 음식, 사람. 그러니까 뭐 누가 되든 좋아요. 아미가 되든 좋고 멤버가 되든 좋은데 그냥 사람들. 내가 태어난 시점부터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거쳐갈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사람들의 처음과 끝을 볼 수 있는 거. 만나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내줄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미와 BTS는 기쁜 날도 있었고 힘든 날 그리고 슬픈 날도 있었지만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항상 함께였고 앞으로도 잘 헤쳐나갈 겁니다. 이런 거 해도 돼요?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저는 1년 울음 참고 선물 받기 하겠습니다. 그래도 얻는 게 있으니까 참을만 한 것 같아요. 저도 호기심이 많은데 저는 안 열어볼 것 같아요. 그 박이 되게 크잖아요. 크니까 약간 무서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안 열겠습니다. 저는 여유 있게 빠져나온다 하겠습니다. 약간 시간에 쫓기는 걸 싫어해가지고 그냥 여유 있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말한다. 뭐 이유... 라고 할 게 없네요. 그냥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
제 거북이 입장이죠. 근데 토끼가 초반에 거북이를 되게 놀리잖아요. 그러면 안 깨우죠. 그냥 빨리 지나간다.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왕자를 만난다.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좋아해 주지 않나요, 왕자가? 아닌가요? 그잖아요. 어쨌든 내 자신이 나의 원래 모습이니까 있는 그대로를 좋아해 주는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요? 네. 전 시간 없고 돈 많은 개미. 시간 많으면 약간 힘들어요. 이게 직업병인 걸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시간 없고 돈 많은 개미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시키면은 느껴지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일단 혹시 모르니까 아껴서 하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. 전 평생 동안 피터팬이요. 그래도 젊은 게 좋지 않겠습니까? 발라드도 되게 다양한 발라드가 있고 힙합도 다양한 힙합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좀 트렌디함을 원화해서 힙합 혹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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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